이중턱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턱선이 생성될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더 값을 주도록 할게요.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 웨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웨더 레디어스에는 5를 입력하고 OK 하실게요. 이 영역을 레이어로 분리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레이어 바이어 카피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영역이 레이어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Duplicate 레이어 메뉴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레이어 1 카피와 레이어 1 경계선에 위치하고요. Alt 키를 꾹 누르면 기역자 모양의 화살표가 되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왜곡을 할게요. Add-in 메뉴에서 Transform Warp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각형 영역 안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이중턱을 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을 해주시고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